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종목들이 요즘 시장에서 많이 주목했던 종목들의 등락도 엇갈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와 관련된 미국 쪽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된 얘기로 CJ 좀 많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종가 부분에서 움직임, 동시효과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5% 넘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또 고점에서 좀 내린 그런 상황이에요. 좀 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예. 아, 그리고 환율은 뭐 1180원 밑으로 어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이슈들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팀장님, 예, 실물 지표 이게 잠깐만요. 제조업 지수니까 요거는 실물 지표. 예. 예. 심리 지표. 심리 지표인가요? 예. 9월 달 생산 지표가 아니구나. 예. 이제 뉴욕 제조업 지수표가 잘 나왔고요. 네, 네. 뉴욕 쪽에서도, 뉴욕 연은 쪽에서도 경기 회복이 이제 좀 진행되고는 있다. 아직까지는 근데 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고요. 그 안에 세부 항목을 좀 보면 신규 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왔는데 고용만 지난달 대비 조금 살짝 좋아지는 정도. 이렇게 심리 지표는 좋은데요. 그 미국의 산업 생산 자체가 예상을 좀 하회했어요. 네, 그건 부담스럽긴 네. 하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세부 항목을 딱 보면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제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미국의 산업 생산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저께 그 중국의 네. 산업 생산도 보면 자동차 생산이 급증을 했고 첨단 제조업 쪽에서도 견고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련된 흐름이 좀 좋았고 뭐 중국의 소매 판매 또한 잘 나오긴 했잖아요. 뭐 일단 올해 들어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1월에서 8월까지 전체를 보면 여전히 이제 -8% 뭐 이렇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제외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결국 이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중국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좀 급증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다. 경제 지표 실물 지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웨이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첨단 쪽 그다음에 언택트와 관련돼서 좀 좋았고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산업 생산에서 보면 그 뭐냐 그 컴퓨터 네. 컴퓨터 제조 생산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그래서 첨단 쪽에서 1점이 TSMC에서 고사양 칩과 관련된 부분에 네, 그게 뭐. 많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요. PC가 그쪽으로 좀 사양 높은 그렇죠. 걸로 PC 쪽이 네. 좀 좋아지면서 네. 이제 좋아졌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면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좋았었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실물 경제 지표 관련 그래서 어제 보면 테슬라가 또 급등했던 게 자동차.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날 골드만삭스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돼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을 해요. 그 전날에도 미리 선반영을 했었잖아요. 미리 관련 그 M&A 관련된 네, 종목들 네, 같은 경우 네. 어저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미국 증시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별로 안 움직였던 요인이 물론 이제 나중에 좀 더 치고 올라갔지만 이미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 별로 안 움직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조금씩 더 조금씩 앞으로 더 나가고 앞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넘겼어요. 전고점을 디콜라 그럼 다시 반등하나요? 그럴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건 자동차 예. 쪽에 우리 김민선 연구위원이 정말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라. 근데 이제 네. 그게 수소차와 관련돼가지고 니콜라가 이제 참 이게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니콜라가 현대차에 손을 벌려? 현대차 짱! 그러면서 현대차 막 끌어올렸잖아요. 실적으로 뭐 개인들이 이제 끌어올린 거니까 수소차 관련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일단은 사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조사를 좀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내로 또 빠지고 예, 있죠. 예.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발표한 일부에 대해서 야 너 그거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물어본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그것 때문에 또 빠진 건데 이게 얘네들이 좀 문제가 좀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차 최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또 끌어올리고요. 아, 혹시 수소차의 시장의 리더가 현대차 이런 거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 어저께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에서 현대차가 이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여전히.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가치 섹터가 미국이나 우리는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은 또 그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향을 좀 있고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일부 반도체 업종들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 경쟁 업체들 인텔이라든지 네. 뭐 퀄컴 이런 것들이 빠졌다가 어저께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야 이렇게 돼버리면 엔비디아가 가베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에 부담을 양날의 칼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ARM 반도체 설계 안 팔아 이런 수도 있는 그렇죠. 건가 이제 막 예. 그런 내용들이 전 그 스마트폰 전체 그 IT 디바이스 쪽에서 95%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ARM이 이게 그러면 예. 큰일 나죠. 그런 것들 이게 딱 손에 쥐고 이제 움직이는 과거와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